수도꼭지 세면기 수전. 수전을 한번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이쪽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손잡이가 부러졌네요. 예,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밑에로 한번 볼까요? 밑에로 한번 이렇게 예, 밸브가 아, 두 개가 있죠. 되게 이런 건 왼쪽은 온수 그리고 오른쪽은 냉수 이렇게 해서 예, 이 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뒤에가 저기 저렇게 이제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걸 풀고 저 잘 안 풀립니다. 저기 녹이스러 오래 사용하다 보면 조금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저쪽 거는 이제 온수 거고 이쪽 앞에 거는 냉수 거 저걸 풀어야 위에 거 이제 세면기 수전이 분리가 되는데 일단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수를 전국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온수도 이렇게 잠궈줘야지. 항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잠기는 겁니다. 잠기고 이제 풀고. 수리. 오늘 아침 우리 집에도 갔었어요? 응. 일거리가 많네. 배사장님한테 받으라 그러네 수리비를. 봉이구나. 네? 봉이야. 아 이거 찍어가지고 근데 나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제 이 뭐, 올리는 올라가는 거야 유튜브에. 풀다가 이게 잘 안 풀리면 어차피 이거 못 쓰는 거니까 또 호수도 새 걸로 갈아야 되니까 잘라버려도 됩니다. 이거 잘라버려도 예, 저 안에 거는 상당히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와 같이 이게 바이스 플라이어 이 바이스 플라이어라는 공구를 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꽉 집으면 꽉 집히는 그런 공구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아주 꽉 세게 집히는 공구. 조용하시면 되죠. 제가 풀리면 누란가 모르겠네. 안 누른 거 같아. 안 들었어?
네, 뚜렷해. 자, 이렇게 잘 나와? 잘 나와. 돌아가지? 돌아가. 그래? 누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 그 소리 다 빼고 하는 거죠? 네? 이때. 아니, 소리 들어가면 들어가면 줄이면 되는 거고, 소리 빼면 빼고 줄이면 되지. 소리 안 나오면, 최대한 줄여버리면 소리 하나도 안 나와. 이게 이 작업 공간이 안 나오는 데는 이게 줄이 자꾸 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줄을 못 쓰는 거니까 잘라버리자고. 잘라버리세요. 잘라서 작업을 용이하게 자바트 안에 거 너트를 풀 수 있게 용이하게 하는 게, 하는 게,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세면대도 이렇게 좁나? 응? 다른 세면대도. 지금은 안 나오지, 나한테 가려져가지고. 아니, 지금도 나와? 응. 그쪽이 더 잘 나와, 이쪽 앞쪽 것보다.
사가서 빨리 쓰. 아 완전 통째로 빠졌어.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여기 밑에 다 풀었으니까 여기 드러나 빠져. 해체 끝. 사이즈가 이제 똑같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 100mm 짜리를 사와서 여기서 예, 100mm니까 100mm 짜리 사와가지고 끼워야 돼요. 이렇게 100mm 안 먹고서 안 하고 일단 이거 하고 저 밥 먹으러 갈 텐데. 먹으러? 밥 먹고 와서 합시다. 근데 좀 비싼 거네. 가격이 싼 거. 싼 거는 25,000원. 조금 비싼 거는 35,000원. 거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좀 묵직하게 신축. 싼 거는 이게 플라스틱. 요거는 이것도 뭐 플라스틱 같다. 어쨌든 요건 좀 비싼 거니까 요거는 어? 꿈 잘 봤는데? 옷은 가져갔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예 밥 먹고 와서 합시다. 다 됐어요. 아, 다 됐어. 누가 밑에서 쪼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금방이에요. 다 됐어. 이거 줄이고, 줄이고. 자. 검색해도 돼. 잘 보여. 이렇게 살짝만 줄여도 되는데 이렇게 확 줄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왜? 자, 껀떡거리잖아 그럼. 아니야 안 껀떡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껀떡거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요것도 이 고무 박힌이 있어가지고 사실 손으로만 줄여도 안 돼요 이게. 크기도 좋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거 이거 안 쓰게. 오케이. 나 밑에.
저쪽에 새는 거 없나 봐. 안 새죠? 봐봐요. 자, 오해 됐죠? 살짝만 제대로 줘야죠. 자, 위에는 됐어요? 왜요? 위에는 손으로 줘야죠. 안 세잖아.